자, 여러분 또 살펴보죠. 이 시간에 바로 용도 지역을 전 시간에 보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런 용도 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내용이 다 다른데요. 그 중에 시험에 나왔던 내용 몇 가지를 좀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본서 109페이지 밑에 이어백 있죠? 기본서 109페이지 보면 이어백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자, 용도 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중 첫째, 이 조금 전에 전 시간에 이렇게 쭉 용도적을 공부해 봤는데요. 이런 용도적 중 시험에서 두번 나왔던 내용인데, 아파트 건축 가능 용도지역. 그래,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택으로 1층 주택, 2층 주택, 3층 주택, 4층 주택, 5층 주택. 주택으로 이렇게 건축이 되어졌을 때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공동택을 아파트라는데요. 이런 아파트 건축 가능 용도적은 전국에 있는 이런 용도적 중 어느 지역만 허용되느냐? 여기 이 주거적 중 1종은 무조건 안 돼요. 1종, 아까 제1종 전용 주거지 있고 제1종 일반 주거지 있었던 건데요. 여기 1종은 무조건 아파트 질수 없어요. 그래, 주거적이 총 아까 몇 가지로 세분된다고 그랬어요? 6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6가지 중 1종 2개 빼면 몇 가지만 아파트를 질수 있냐? 4가지. 2종 전용, 2종 일반, 3종 일반. 이렇게. 그다음에 준주거지. 그래서 바로 아파트 건축 가능 용도적은 주거적 중에서도 어디만 빼고 된다고요? 일종만 빼고 됩니다. 그러면 전용, 제2종, 전용, 주거지역. 그 다음에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이렇게 주거적은 네 가지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돼요. 그 다음 이제 상업적. 이 상업적 중 유통상업적만 아파트 지을 수 없고 남은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통상업적은 유통기능 증진 필요지역 다층에서 창고, 물류센터를 건축하게 되는 지역인데, 그건 주택을 절대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상업적 중에서도 여기 이제 주거적이었던 것이고, 상업적은 바로 유통만 빼고 남은 다 된다. 중심 상업적 되고, 유통 안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상업적 되고, 근린 상업적 아파트 질수 있다. 아파트 질수 있는 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업적이 세 가지 있었죠. 전용, 일반, 준 공업적이 있었는데, 이 전용 일반은 아파트 질수 없고, 준 공업적만 이 전용 일반 공단에서, 공업적에서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는 근로자들 가까이 사원 아파트 같은 걸 건축하도록 준비해주는 땅이 준공업적이에요. 그래서 공업적 중에서도 어느 공업적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냐? 준공업적만.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여기에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리고, 아파트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의 주택이었던 것이니까 녹적은 아까 4층에밖에 못 진다 그랬죠? 그래서 아파트 질수 없겠죠? 관리역도 4층에밖에 못 진다 아파트 질수 있는 땅 아니죠? 그리고 농림적, 자연보전적은 더더욱 안 되죠? 아까 농림적은 농어가 단독택만 지는 것이고 자연보전적도 농어가 단독택만 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택 아파트는 질수 없는 거 당연하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하고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을 명확하게 정리해 둘 것.
두번 출제됐다. 또 나올 가능성 높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단독주택. 단독, 이 용도적 중에서도 단독택. 건축. 허용되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단독택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 건축할 수 없는 용도죠. 단독택을 건축하려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에게 토지 매수 의뢰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단독택은 이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용도적 있는 토지는 중개를 해서는 안 돼요. 여기 바로 유통상업적은 단독택 절대 질 수 없고요. 전용 공업적도 10만원 공장이 건축되어지는 장소니까 단독택 주택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용 유통상업적하고 전용 공업적 두 가지가 있다. 이건 꼭 기억하시고 이것도 시험에 길출된 바 있죠. 두 개가 있다. 다음에 다 단독택 지을 수 있어요. 다만 아까 농림적하고 자연보전적은 단독택을 지을 때 농어가 단독택, 농어가 단독택만 된다 이거. 세 번째, 이 위락세라는 게 있거든요. 다음에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을 통해서 위락세 종류를 공부합니다만은 위락세를 건축 할 수 있는 지역. 건축할 수 있는 용도적은 딱 여기만 허용됩니다. 상업적만 허용돼요. 여기에만 유락설이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오직 상업적만 된다. 상업적 네 가지만 됩니다. 상업적만 된다. 다른 적은 안 된다. 이렇게 유락설은 우리 그 사람들이 그 유락설을 이용하면 유락설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고객을 향해서 이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고요. 이 위자가 위로하다 위자입니다. 위로가 끝났다 싶으면 즐겁게 해주는 시설이 위락설이에요. 그래 그런 위락설을 이용하게 되면 이용료가 비싸겠죠. 그래 그 위락설에는 유흥주점이 대표로 있고요. 우리가 건축법을 통해서 공부합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바로 무도장이 있어요. 무도장. 또 무도학원이 있어요. 카지노 영업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단란주점 중 이 단란주점 다 일확세 되는 게 아니고 단란주점이 있다면 그것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면적 합계가 바닥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렇게 그럴 때만 유락설이고 미만이다 그러면 제2종 근린 생활세야 돼요. 미만이면 제2종 근린 생활됩니다. 근린 생활세, 근생이라 합시다. 이렇게. 자 하나만 더. 자 4 해가지고 일반 음식점 이것도 한번 기출된 바 있는데 일반 음식점은 우리가 건축법 시행에서 공부합니다만은 제2종 근린생활세래 이게. 이런 일반 음식점은요. 그 음식점이라고 하는 시설들하면 많은 고객이 이용하죠. 그래서 약간 소라스러운 그런 시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요. 양호한 주관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해놓고 있는 양호한 주관경을 보호해서 정해놓고 있는 전용 공업적, 전용 주거적이 있었죠? 전용 주거적은 무조건 여기 1종, 2종 전용 주거적은 절대 일반 음식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일반 음식점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 없는, 건축할 수 없는 지역, 용도 지역.
건축을 한다. 아니면 그 시설에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걸 입지라고 그러죠. 입지. 나무 건축물 임차받아가지고, 그따 일방식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운영할 수 있잖아요. 입지시킬 수 있죠. 건축도 안 되고 입지를 할 수도 없어요. 없는 용도죠. 이거 시험에 나온 바 있기 때문에 좀 알으시다. 그래, 조례를 통해서도 인정되지 않았는데, 바로 어떠한 용도적이냐. 가장 먼저 전용 주거죠. 이게 중요해요. 전용 주거는 조용하신 분들이 살거든요. 그게 1종이든 2종이든 절대 전용 주거 지역은 일반 읍종이 들어갈 수 없다, 법적으로. 그래,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일반 읍종을 설치해서 운영할 테니까 중개사님, 건물이 됐든 땅이 됐든 하나 중개를 해주세요. 그러면 절대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은 중개해주면 안 된다. 제1종, 2종 전용 주거지에 있는 거 중개해주면 안 된다. 왜? 법적으로 일반 읍종 들어갈 수 없으니까. 두 번째, 이 여러 가지 용도지를 공부했는데, 이 용도적 중 보호전이라고 하는 용도지라면 절대 일반 읍종이 안 돼요. 왜? 일반 시설 들어가면 오염 소재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호전이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보호전 녹지 있었죠. 보호전 관리지역 있었죠. 자연환경 보호전지역 있었죠. 그래서 이 지역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 보호전이 나온 지역은 안 돼요. 보호전이 나온 게 뭐가 있었다고? 보호전 녹지죠. 보호전 관리죠. 자연환경 보호전지역. 이렇게 보호지남이 절대 뭐가 들어갈 수 없다고요? 들어가지 못한다. 뭐가 못 들어간다? 일방식 들어가지 못한다. 보호전 기억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보호전성이 센 농림적도 안 되고요. 그리고 농림적 근처에 지정해놓고 있는 생산 관리역도 안 돼요. 자, 이것 정도는 꼭 이해하고 기억을 해두셔라. 이겁니다. 자, 이런 것들 시간 많을 때 미리미리 머리에다 넣어놓고요. 또 이건 실무적으로도 중요하니까 시험에 잘 나옵니다. 110페이지. 가로 4번. 용도적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을 보죠. 자, 우리가 용도적을 자세히 공부했고요. 용도 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로 종류를 쫙 가볍게 봤습니다. 이러한 허용되는 건축할 때에 자기 마음대로 하늘을 찌르면서 올릴 수 있느냐? 건축물을. 그러면 본인의 사익을 위해서 그렇게 돈 많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잘못되면 붕괴되면 오가는 사람 다 죽죠. 그래서 공익보호를 위해서, 야, 건축물을 건축할 때 허용되는 건축물을 그 뒤에 있다 건축할지라도 규모의 제한을 가겠다. 이렇게 해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익을 보해나고 있는데요. 이런 규모의 제한을 가할 때에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이 이렇게 건축이 되어진다. 건축물이 이렇게 건축되어질 때에 건축물이 이렇게 건축되어질 때에 이 올리는 높이, 입체적, 세운다, 세울립, 건물이랑 몸체를 세운다, 이게 입체적이죠. 입체적 규모를 규제하겠다 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는 것이 용적이라고 그랬죠, 용적. 그리고 자기네 대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대지 안에서 이 확보 가능한 최대 건축 면적 크기를 규제하겠다 해서 적용토록 되는 것이 건폐라고 그랬죠. 이건 이미 설명을 드린 바 있죠. 건폐율, 용적률. 그래, 여러분들,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밑바닥에 건축면적을 먼저 확보할까요? 그걸 확보하지 않고 먼저 건물을 먼저 올리고 밑바닥을 넣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밑바닥에 건축면적을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체적으로 건물을 쫙 올리죠. 뭐 1층을 올리고 또 2층 올리고 3층 올리고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이때 층층이 올리게 될때 그걸 쭉 쌓아서 올린다 해서 쌓을 적 쌓아서 올릴 때에 그 크기를 규정했다는 것이 용적률이고 이 건축물의 건축면적 크기를 규정했다는 것이 건폐라고 그랬죠. 그래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폐를 먼저 적용해서 건축면적 확보하고 그 다음에 건축면적 확보해서 층층 올릴 때 바로 용적률을 정해서 층층 올리는 것을 규정합니다. 고로 이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두 가지를 다 적용받는데 건폐와 용적률 중 무엇을 먼저 적용하고 나중에 적용되는 것이 뭘까?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건폐이 먼저 적용되고 나중에 용적률이 적용돼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도 이 건폐를 먼저 앞세워서 규정을 해놓고 나중에 용적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순서가 건폐이 먼저 나오고 용적률이 나중에 나온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두십시오. 자, 그럼 이러한 건폐와 용적률은 매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 건폐 용적률을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거기에 같이 봅시다. 110페이지하고 111페이지 있죠? 여기에서는 매년 함재가 나오니까 110페이지하고 111페이지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중요해 가지고 이해하고 머리에다 달달달 넣어야겠다. 거기서 꼭 함재 나오니까요. 매년 나옵니다. 자, 110페이지하고 111페이지는 아주 중요해요. 110페이지 보시면 1 가로 4번 용도 지역에서의 건폐가 용도로 제한해서 이 건폐가 용도는 건축물의 규모를 규정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죠. 가로 1번 건폐의 뜻이 나옵니다. 2번 용적률 뜻이 나오죠. 가로 1번 2번 가로 1번 보면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게 나오죠. 만약 그 대지에 대자 앞에는 가로 안에 봐보세요. 가로 안에 대지 할때 대자 앞에는 아라비아 숫자 1이 숨어 있어. 한 개의 대지에 그 말이에요. 한 개의 대지에 건축물이 두개 이상 있다. 그 말은 두동 이상 있다. 그 말이죠.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둘 이상의 건축면적 합계로서 건폐를 적용한다. 이거죠. 그래, 건폐를 산정하는 공식 나와 있죠. 계산하는 공식. 건폐율은 분모가 뭐가 들어가고 분자가 뭐가 들어가냐? 분모는 대지면적, 그 건축물에 들어가는 대지면적, 분자는 그 건축물의 건축면적이 들어가고 곱하기 100%로 산정을 하죠. 자, 그래 보니까 건폐를 때 건, 이렇게 건, 폐자가 덮을 폐예요. 그래, 이 무엇을 덮으냐? 무엇으로 무엇을 덮으냐? 이 건축 면적을 가지고 그 대지의 땅을 덮을 수 있도록 하는 한도, 이걸 바로 건폐랍니다. 뭘로 덮으냐? 대지 면적을 건축 면적 가지고 덮는다 이거죠. 이 대지 면적이 이렇게 있는데, 이 대지 면적이 바로 1000제곱미터라 합시다. 1000제곱미터. 그래, 이 대지가 그런데, 여기요. 녹지가 있어요, 녹지. 보존 녹지가 있다 합시다. 보존 녹지. 보존 녹지를 111페이지 봐보세요. 111페이지 보면, 보존 녹지역은 건폐를 얼마 인정하느냐?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에 따른 시행령에 하면 20%다 이렇게 돼 있죠. 야, 여기 보존 녹지역은 대지에 따라 건축물 건축할 때 건폐율은 최단도를 20%만 인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20%가 뭔 말이냐? 이 대지 면적이 이 대지가 지금 보존 녹지가 있다. 근데 1000제곱미터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건폐를 20% 한도로 적용해서 건축면적을 확보하게 될 때에 1000에 20은
바로 200밖에 안 되죠. 200 제곱미터까지만 건축면적을 확보해서 집을 지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시 줄이면은 이게 1000이다. 그럼 1000에 바로 5분의 1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합시다. 그냥 1, 2, 3 면적이 똑같다 가정하고. 그러면 이 정도면 바로 1000에 5분의 1이 200이죠. 200만 건축면적을 확보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정도를 건축면적을 잡았어요. 건축면적 잡으면 나머지 이거 200, 200, 200, 200 그러면 싹 해서 800이죠. 800 정도부터는 어때요? 건축면적 확보 못하고 그냥 빈 땅 공지로 이용해야 되죠. 빌 땅으로 이렇게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해서 덮어버리면 위반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한 동을 건축할 때 200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절반 100제곱미터로 건축면적 확보하고 이거 안 했어요. 여기에다 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무리 커도 이것은 100. 그래서 합해서 두 동이 들어간다 그러면 합해서 200이다 그 말이죠. 하나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건폐를 정할 때는 두 동 이상을 친다 그러면 건축면적, 건축면적이 200을 초과하면 안 돼요. 200까지만 확보해라. 꼭 200을 확보할 의무는 없지만 초과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용도, 토지 용도가 아주 그냥 떨어져 버리죠. 건폐를 최대한 도가 적으면. 근데 만약 이 대지가 이 중심 상업적에 있는 대라 합시다. 중심 상업적은 111표 보면은 90%를 인정해요. 그래, 여기가 이 대지가 중심 상업적에 있다. 중심 상업적에 있으면은 이 건폐를 쳐둔 데가 90% 이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걸 10등분을 하면은 바로 이것도 쪼개야 되겠죠. 쪼개고 절반씩 쪼개면 10등 되네. 그래, 이 중에서 900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건축물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건축물, 아주 크게 건축물을 확보해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얼마만 빈 땅으로 나누면 되냐? 100제곱미터만. 그러면 건축물을 엄청 크게 지을 수 있죠. 그래, 이렇게 여기까지 꽉 채울 수 있어요. 건축물. 그러니까 토지 용도가 높아지죠? 바로 이 중심 상업적은 이렇게 건폐를 최대한 높으니까 땅값이 비싸단 말이에요. 땅값이. 꽉 채워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토지 용도가 높아지잖아요. 건축 자금만 있다면 이 건축물을 꽉 채워가지고 이 대지에다 꽉 채워가지고 건물을 올려도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그냥 두 동 이상을 넣어도 다 합해서 900제곱미터까지 확보할 수 있죠. 건폐를 90%다 그러면 그 대지 면적이 1000이면 건축 면적은 900제곱미터까지 잡을 수가 있다 이거죠. 900제곱미터를 꼭 잡을 의무는 없지만 그걸 초과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죠. 자, 건폐일 뜻 알겠죠. 건폐. 그래, 건폐라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례다. 100%. 그래, 기억할 때 건폐율이 뭐냐 그러면 건곡대할 때 건대 이렇게 암기하세요. 만약 하나의 대지 안에 두 동 이상이 들어간다 그러면 한 동, 두 동 들어가면 그 건축면적 합계로서 건폐율을 정하면 된다 그랬죠. 자, 이 건축면적이 확보되어서 아까 대지 안에 이렇게 딱 차지하게 되면 그 수평적으로 그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 건축 면적의 크기, 즉 수평적 크기, 수평적 규모, 건축물의 수평적 규모를 규제하자 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는 것이 건폐율. 아시겠죠? 그래, 건폐율을 적용하게 되면 건축물 높이까지는 규제하지 못해요. 높이를 규제하지 못합니다. 그냥 수평적 규모만 규제하죠. 아까 건폐율이 20% 이하다 그러면 야, 200 제곱미터까지만 건축면적 확보해서 땅을 이용해라. 건폐율을 최대한 90% 이하면 900제곱미터까지 건축면적 확보해서 건축물을 건축해서 이용해라. 이렇게 토지의 수평, 건축물의 수평적 규모만 규제합니다. 그래서 높이를 규제하는 성질이 없죠. 만약 이 대지가 계획관리가 있다. 계획관리가 있으면 봐보세요. 계획관리는 얼마를 인정하냐? 40%를 인정하죠. 건폐율. 그러면 이
1000제곱미터 중 얼마까지만 건축면적을 잡을 수 있냐? 아까 10등분 남았다. 그러면 4개. 400제곱미터까지만 확보하고 600은 빈 땅으로 나눠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 이 건폐로 최단도 숫자가 크면 클수록 건축면적이 커져서 대지 용도가 높아집니다. 대지 용도가. 그래서 땅값이 비싸게 형성되겠죠. 이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만큼 토지 용도가 높아지고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보시면, 111페이지, 이 건폐율 용률을 최단을 보면, 보호전을 세게 하지 않은 지역인 저 자연환경 보호전 지역, 농림 지역, 보호전 관리, 생산 관리, 보호전 생산 자유녹지죠. 이런 지역을 보면은 보호전을 하자라고 되어 있는 지역들은 좀 세죠. 20%, 계획관리도 40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그래, 이 상업적이 제일로 또 건폐를 많이 풀어주죠. 그래서 상업적에 있는 땅이 일반적으로 비쌉니다. 주거적은 준주거적인 땅이 좀 비싸고요. 그쵸? 공업적은 다 70으로서 똑같죠. 공업적도 만만치 않죠. 왜? 건폐율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 이것은 땅값하고도 직결이 됩니다. 건폐율 111페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 있지 않습니까? 이 용적률은 바로 이렇게 주어진 대지가 있다. 주어진 대지 면적이 1000이다. 그래, 이 대지의 건축 면적을 500 허용하여서 이 대지의 건폐율이 지금 50% 허용된 땅에 가지고 건축 면적을 500제곱미터 잡아가지고 여기다 건축 면적 이렇게 500제곱미터를 잡았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층층이 올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1층 올리고 또 2층 올리고 또 3층 올리고 이렇게 이때 이 건축면적하고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로 잡았다. 이 건축면적하고 각층 바닥면적이 각층 바닥면적 크기를 같게 해서 올렸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각층 바닥면적도 500 똑같이. 이때 이 주택으로 순수하게 주택으로 올린다 합시다. 1층 공간도 주택, 2층도 주택, 3층도 주택. 그래, 여기도 500제곱미터 건축면적, 바닥면적, 여기 바닥면적 500, 이것도 500 이렇게 올린다고 가정합시다. 그때 이 바로 각층 바닥면적 있잖아요. 각층 바닥면적 합계를 이을년 쭉 이었다, 합계됐다, 이걸 연면적이랍니다. 연면적. 그래, 연면적 뜻은 이 하나의 건축물로,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면적 합계. 이게 바로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면적 합계. 이걸 연면적이라 해요. 이 연면적의 최대 규모를 규제하자. 그래서 적용을 하자. 라고 되는 것이 용적률이에요. 그래서 이 용적률은 거기에 같이 봅시다. 110페이지. 용적률 뜻을 보면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이거 꼭 암기하고. 그래, 이때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두 개 이상 있으면 그 두 동의 연면적 합계로서 그 용적률을 적용하면 되죠. 용적률 계산식은,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산정하는데요. 이 분자가 연면적이더라, 아주 이렇게. 아까 연면적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런데 이 적자가 쌀적이고 용자가 얼굴형입니다. 건축물에 있어서 얼굴의 크기를 규제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가 이 땅속을 파가지고 여기 지하층을 만든답시다. 지하층. 지하층을 했다. 그러면 지하층 얼굴 아니죠. 그래서 지하층에 이 면적이 있다. 그러면 이것까지는 규제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지상에 노출시켜서 건물을 올릴 때 이것의 크기를 규제할 테니까 용적률을 적용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은 지상에 노출되는 건축물의 입체적 크기, 수직적 규모. 이걸 수직적 규모라는데 수직적 규모를 제한하자 하여서 적용하게 되는 것이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그래서 용적률을 통해서 규제를 하게 되는 것이 연면적의 크기인데요. 이 연면적 속에는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로서 구성됩니다. 연면적이. 근데 용적률을 통해서 규제하자는 것은 지하 공간 아니에요. 또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부속 용도의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부속 용도. 그래, 부속 용도의 주차장을 지상층에 넣었다. 그러면 그것들을 설치를 권장해서 그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은 제외를 해줍니다. 이렇게. 제외를 해줘. 이때 용적률을 산정한다. 계산할 때에 분자의 연면적에는 제외시켜주는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용적률을 산정할 때만 그래요. 용적률 산정할 때만. 용적률을 적용해서 나가고자 할 때만 바로 그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 있죠? 분자에 나오는 연면적 계산할 때에는 바로 이것들이 있으면 이것들은 제외를 해줘요. 네 개.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뭐냐? 그러면 지하층, 무조건 지하입니다. 지상 부속 용도 주차 공간. 그 다음에 피난 안전구역. 그 다음에 대피 공간. 이렇게 네 가지. 이걸 여러분은 암기해야 돼요.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공간이 있다. 뭐냐? 지하층, 지상 부속 용도의 주차 면적, 피난 안전구역, 대피 공간 면적. 그래서 약자로 지, 주, 피, 피죄.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거기 보면, 자, 심화까지 해서 써놨죠? 심화해가지고,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그때 각층에 따라 또 맞춰봐요. 각층은, 여기에 만약 하나의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 그래, 이게 지하층이고, 여기 지상층이다. 그래, 1층은 부속용도 주차 공간인데, 필로트로서 부속용도 주차장이 있다 합시다. 주차장. 지하층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이 있고요. 주택. 이때 각층 바닥면이 다 500m 합시다. 500. 이렇게. 그러면, 각층 바닥면적 크기가 똑같이, 각층 바닥면적 크기가, 각층 바닥면적 크기가 다 500종부터다. 그러면 이 건축물의 연면적 얼마냐? 그러면 연면적도 공부했죠?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이 각층 할때 각층은 지하층이 있으면 지하층도 포함돼요. 플러스 지상층. 그래, 각층, 지하층, 지상층, 각층, 바닥면적 합계로서 연면적 계산되니까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하층까지 포함해서 바닥면적이라고 돼 있는 것은 다 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5호 25. 2500m죠. 근데 이 건축물에 있어서 용적률 산정 시,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의 연면적은 얼마냐? 그래, 용적률 산정은 조금 전에 했죠. 분자 분모 할때 분모는 대지 면적이 들어가고 분자는 연면적이 들어간다고 했죠. 곱하기 100%.
이때 용적률 산정 이건데,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 분자에나 연면적에는 그 건축물에 뭐가 있다면 제한다고 그랬어요. 지, 주, 피, 피. 이거 있으면 제한다고 그랬죠. 제할 게 이게 있죠. 이거 빼고 이거 빼죠. 지하층 무조건 제. 지상층에 부속 용도 주차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으로 되어 있는 이 공간만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 연면적으로 봐주는 거죠. 그래서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 연면적은 저 건축물에 있어서 1500이 돼요. 이렇게 차이가 있죠. 이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시험 공부예요. 그래 네 가지 면적을 제해 주는 이유는 그 공간의 설치를 유도하자 이거죠. 그러면 인센티브 주겠다 이거죠. 자, 그 심하고 밑에 1번, 2번, 3번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시험에 나오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용적률을 산정하는 경우에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4개의 면적 암기법 써놨죠. 지, 주, 피, 피. 지가 뭐다? 박스 밑에 지하층 면적을 때 지 동그라미치고 이 주가 뭐냐? 지상층의 부속 용도인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주차용. 3번 마지막 피는 안전구역에다 줄 것이고 피. 4번 경사 지붕 아래에 있는 대피공간을 면적할 때 대피공간에다 줄 것이고 피에다 땀이. 이 초고층 건축물 다음에 우리가 건축에서 공부합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인 건축물이에요. 50층 이상. 또 층수와 무관하게 건축물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에요. 그 정도만 일단 이해하시고요. 준 초고층 건축물은 바로 30층 이상 50층 미만이고 높이가 120m 이상 200m 미만인 건축물 준 초고층 건축물인데 다음에 우리가 건축물에서 공부합니다. 이 파트에서는 용적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갑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이 건축물을 아까 순수하게 주택으로 쭉 올렸다 그러면 이 건축물의 경우 이 대지의 용적률 최단도가 아까 주택으로 1층 주택, 2층 주택, 3층 주택으로 올렸죠. 그때 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 1500으로 됐죠. 이렇게 1500. 만약 이 대지의 용적률이 200% 허용된다. 근데 대지 면적이 1000이다. 그러면 확보 가능한 최대 연면적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바로 대지 면적이 1000정부터 있고 거기에 용적률이 200% 적용되는데 그때 확보 가능한 최대 연면적 얼마냐? 이 연면적은 바로 용적률 200%면 이 대지 면적의 두 배까지 연면적 확보해야 돼요. 그러면 2000이 되죠. 2000. 그래서 이 아까 이게 주택으로 지하층 안 넣고요. 지상 1층 주택, 2층 주택, 3층 주택으로 넣었다. 그러면 바로 용적률 산정에 따른 연면적이 1500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몇 층을 더 올려도 될까? 1층 더 올려도 되죠. 500 바닥면 잡아가지고 이렇게 주택을 올렸다. 그러면 합산해보니까 500, 아까 여기 500. 그래서 2000 다 됐죠? 그래, 이 연면적 200이 다, 2000이 찼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또 주택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이때 이렇게 더 올려버리면 뭐가 초과됐어요? 용적률이 초과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위반건축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로 크기를 규제함에 있어서 용적률은 수직적 규모를 규제해서 바로 더 이상 높이를 올려갈 수 못하게, 올려나가지 못하게 규제해버리죠. 이와 같이 용적률은 차근차근 쌓아서 올릴 때 바로 층층 올리는 규모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니까 용적률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건축물의 높이까지도 규제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용적률은 그런 성질도 가지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자, 이때
이 건축물 내에 있다가 만약 1층은 주택을 안 넣고 부속용도 주차를 넣었다 그러면 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2,000제곱미터를 계산할 때는 이것은 빼주죠. 그러니까 이 1층에 부속용 주차장이 들어가고 2층 주택, 3층 주택, 4층 주택이다 그러면 이제 바로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1,500까지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를 더 올려도 돼요? 한 층을 더 주택으로 올려도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게 되어서 합법적이죠. 그래서 이 용적률을 이와 같이 건축물의 입체적 규모를 규제하고 있다. 높이까지도 규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110페이지 보면은 가로 3번 용도적별 건폐가 용적률에서 동그라미 1번, 2번도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이러한 이것보다 용도지라 그러죠? 이런 용도 지역별, 이렇게 용도적 있죠? 이런 용도 지역별 건폐율 하고 용적률의 최대한도. 최대한도는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용도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 최대한도는 1차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서,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대통령령에서, 그 다음에 3차적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 바로 시, 군, 의에서 만드는 도시, 군, 계획조례로 규제합니다. 자, 그래, 용도 지역에서의 건폐가 용도를 최대한대 규제 형식,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규제 형식은 3단계로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1단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서, 2단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을 시행령이 대통령, 3단계는 조례로. 오른쪽으로 오면 올수록,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하위 규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상위 규범이죠. 상위 규범에서 정하고 있는 그 최단들을 하위 규범으로 올수록 더 높게 정하면 위반이 돼요. 그래서 상위 규범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가 있다.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만 하위 규범을 통해서 정해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서 대지 가지고 건축물 건축할 때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정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이때 조례는 각각 지자체마다 다르죠. 그러나 그 한도는 이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 감을 잡을 수 있죠. 110페이지 보면 다시 동그라미 1번 지정된 용도지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 1단계 쓰시고 그 범위 내에서 대통령을 정하는 기준을 할때 대통령령에 따라 2단계 기준에 따라 특강, 특특, 시군 후 조례를 정한다. 조례에 따라 3단계 이렇게 써놔요. 밑에 2번 용적률도 똑같아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세요. 오른쪽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111페이지 보면 그 박스 안에 들어가 보면 왼쪽에 있는 것이 용도지역들이죠. 그 용도지역별 국토계획법률에서 1단계, 대통령에서 2단계, 건폐율 똑같죠. 조례는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왜? 조례까지 우리가 다알 수는 없고 또알 필요도 없죠. 각각 서울특별시 조례가 있고 6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8도 내에 있는 시군별로 다 조례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만 우리는 시험 공부서 알아두면 돼요. 여러분께서는 111페이지 그표 있죠? 이 표, 별표 5개 달아가지고 달달달달 해서 머리에다 넣어야 돼요. 최단도니까 그 용적률 봐보세요. 용적률 왼쪽에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50% 이상 100% 이하다 이렇게 되는데 왼쪽에 있는 것은 몰라도 돼요. 100% 이하, 150,
밑에 200, 250, 300, 500, 퍼스트야 이것만 알면 돼요. 왼쪽이 몰라도 돼요. 최소한도는 몰라도 되고 최대한도만 알면 돼요. 또 상업적도 중심 일반 유통 근린에서 1500, 1300, 1100, 900 있죠. 이렇게. 그리고 공업적 세 가지 전용 일반 준 공업적 있는데 300, 350, 400. 그리고 녹지 세 가지 있죠. 그래 보전 생산 차이 있는데 80, 100, 100. 관리적 보호 생계 세 가지 있죠. 80, 80, 100. 농림적 차이는 보전적 100, 100. 이것만 머리에다 넣어야 돼요. 그래 나머지 몰라도 되고요. 자, 그리고 그 금필 있지 않습니까? 금필화 용률을 좀 여러분은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 숫자를 여러분께서 꼭 암기를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이 법률에서요. 법률에서 국토개법률에서 이 아홉 가지 책에 대한 금필과 용률 최단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 금필하고 용률을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금필을 보면 주 이렇게 기하세요. 주상공녹 보생계 농자 있죠. 그래서 주상공녹에서 7 9 7 2 보생계 이렇게 있는데 2 2 4 그다음에 2 2 이렇게 돼 있죠. 뒤에 공퍼스 디아는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래서 주상공녹 똥감 치고 7 9 7 2 보생계 농자에서 20, 20, 20, 40. 농림적 자연 포인트 다 20, 22였죠. 그래서 그 숫자를 머리에다 넣고요. 그 다음에 또 용적률도 주상공록에서 500, 1500, 400, 그 다음에 100 있죠. 그래서 5, 1, 5, 4, 1. 뒤에는 00 퍼스 이하 하고요. 보생계 농자 비도석은 바로 80, 80, 80 쭉 나갔는데 계획관적만 100이다. 이거 꼭 봐두시고. 그래 계획관적은 건폐는 40, 용률은 100인데 계사백 이렇게 암기해놓고. 그 다음에 용적률 이 지역별로 쫙 머리에다 넣어야 돼요. 건폐도 그렇고 건폐의 최단위는 50, 50, 60, 60. 그 다음에 3종은 50. 그 다음에 준종은 70. 이걸 여러분께서는 제1종,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준에서 5, 5, 6, 6, 5, 7 이렇게 금필을 열 때, 그 다음에 중 1, 6원에서 9, 8, 8, 7 금필. 9, 8, 8, 7, 90, 80, 80, 70이야. 전일준 공업적은 다 70, 70, 70, 77, 7. 보생자 독점은 다 20, 20, 22 이렇게 암기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용종을 아까 했었죠? 용종은 100%를 기준해서 쭉 3종까지 50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150, 200, 250, 그 다음에 300이 되죠. 준 주거적은 500% 이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공업적도 똑같아. 공업적도 전용 공업적은 300% 이하인데 플러스 50하면 350, 400. 그 다음에 이 상업적은 중심 상업적이 1500인데 1500에다가 마이너스 200을 하면 돼요. 순서를 머리에다 넣고 중, 일, 육은 암기하고 그래서 1300, 1100, 900 이렇게. 녹적은 보존 녹적만 80 이하고 그리고 생산 자유 녹적은 다 100% 이하다 이렇게. 이 수치를 머리에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